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차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약간 패밀리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차량을 준비했는데,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완성형 패밀리카로는 뭐가 있을까요? 뭐 흔히들 생각하시는 뭐 시에나 혹은 카니발, 요런 이제 큰 차들, RV 차량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패밀리카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나 이제 와이프, 가족들을 태우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안전에 유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안전하면 거의 뭐 1등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인기가 좋은 대형 SUV를 한 대 준비를 했는데, 그냥 준비한 게 아니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자면은 완전 전국 최저가에 준비를 했습니다. 전손차 말고는 이 차보다 저렴한 게 없어요. 그만큼 금액적인 부분 충분히 메리트 있고 자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라면서 바로 차량 보러 가실게요. 네, 볼보의 XC90 B6 인스크립션 4륜구동 준비를 했고요. 2021년식에 84,000km 정도 주행한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썬더 그레이라고 불리우는 명칭인데요. 일단 요즘 이제 뭐 포르쉐라든지 이제 BMW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색깔 차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각설하고 차량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실 텐데,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그냥 흠잡을 게 없습니다. 뭐 키로수는 조금 뛰긴 했지만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고요. 법인에서 이제 리스로 이제 맨 처음에 뽑아가지고 이제 법인 대표님이 운행을 하시던 거예요. 그래갖고 출퇴근만 이렇게 하시면서 관리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돈이 있으신 분이 타던 차량이다 보니까 관리 상태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릴과 하단부 범퍼 라인도 흠집, 생채기는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쪽에 전방 카메라와 전방 센서, 스마트 크루즈, 레이더 판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큰 사용감 느껴지지 않습니다. 백화나 습기,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풀 LED가 들어감으로써 한층 더 멋스럽고 시야적인 방면으로도 훌륭한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하자 잡을 만한 부분 아예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기 때문에 단차, 이색, 문콕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 70% 정도 남아있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큰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23년도 46주차에 나온 거예요. 거의 마지막 시즌에 나온 타이어이기 때문에 트레드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 70% 정도 남아있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생채기조차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선팅지 후퍼 옵틱 선팅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까지거나 흠집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내려오는 라인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깔끔하긴 하지만 정말 아쉬운 부분이 이 차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뒤쪽 범퍼 쪽에 약간의 찍힘 흔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 제외하고는 외관상 흠잡을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XC90을 이제 실제로 접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차가 좀 작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내 공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 들어가져 있고요. 이게 총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7명을 다 태울 일은 없잖아요. 마지막 3열 시트를 이렇게 접고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널찍한 트렁크 공간 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트렁크 공간, 내장재도 큰 사용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 뒤쪽에 러기지 스크린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 공구, 소화기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 이용해서 트렁크 닫아주시면 되고요.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이제 테일램프가 크다 보니까 뭐 흠집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높죠. 그치만 스크래치, 백화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깨져서 뭐 습기가 차있다 이런 부분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수석 쪽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조수석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미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고객님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조수석 뒷문짝 쪽에 아주 조그마한 문콕이 하나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복원 작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문콕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이 부분 제외하고는 제가 말씀드렸던 뒷범퍼 스크래치 제외, 외관은 특 A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도 이제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셨기 때문에 컨디션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 매트도 순정 매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레이드 마크죠. 바워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석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또 어떤 어마무시한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볼보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버튼이 아니고 요 다이얼을 돌리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 네, 시동 걸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상 경고등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주행하는 데 도움은 주진 않지만 이런 식의 시동 걸거나 할 때 48V짜리 배터리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쪽 키로수 84,190km 주행했습니다. 이어서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큰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으로는 사용자 설정 버튼, 좌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져 있고 앞쪽에 HUD 기능과 함께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전자동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함께 ECM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센터 패시아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고 이 기능 제외하고도 굉장히 이제 기능들이 많아요. 근데 모두 이 터치 패널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여기 있는 거를 전부 하나하나씩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확인하실 부분들은 멈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안전의 대명사답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및 통풍이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열선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컨트롤러가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터치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미디어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기어 노브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크리스탈 기어봉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져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와인잔이었나? 유리 이제 하는 업체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꽤나 고가의 메이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실내 사용감도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고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엔진 스타트 버튼과 드라이빙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져 있고 이 옆쪽 패드 같은 경우에는 터치패드가 아니고 핸드폰 무선 충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공간도 크지는 않지만 간단한 짐 수납하기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을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작동 시에도 잡소리, 오작동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자체가 베이지 시트에 이런 스웨이드형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 탑승했을 때도 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이 딱 전해지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담배 냄새나 쾌쾌한 냄새 전혀 없기 때문에 비흡연자분들 혹은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타기에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가서 엔진룸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는데 일단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2.0 가솔린이다 보니까 가솔린치고는 조금 소음이 들릴 수 있지만 엔진 자체에서 나는 소리일 뿐 해당 차량의 엔진 미션 컨디션은 제가 자부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고요. 직접 시운전 테스트까지 모두 마친 차량이고 아직 신차 워런티까지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볼보의 XC90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볼보가 수입차 이제 브랜드 중에 좀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만큼 이제 신차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비주류 차량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독일 3사보다 훨씬 더 메리트는 있지만 안전사양이라든지 기본 옵션들은 빵빵히 챙겨가실 수 있는 해당 차량 금액 아래 배너에 나가고 있을 텐데 전국 최저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차량에 대한 성능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성능기록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